베이징 취재를 마친 취재팀은 황활한 중국 대륙을 정단 취재하기 위해 2개판으로 팀을 나누어 출발을 서둘렀다. 제1반은 황하유역의 화북지방과 산동반도를 향해, 그리고 제2반은 백두산과 만주벌, 그리고 중원의 고도 서안을 향해 작별했다. 화북지방의 관문 텐진을 첫 번째 목적지로 삼고 베이징을 떠난 제1반이 베이징을 벗어나자 농촌 들녘과 우마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차선 도로를 따라 굳게 뻗어있는 가로수가 무척 인상적이다. 이따금 도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열차가 텐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취재 차량의 속도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한다. 텐진에서 올라오는 화물 차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다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텐진까지는 137km. 그러나 취재팀은 베이징을 떠난 지 3시간 만에야 텐진 시가지에 들어설 수 있었다. 도로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레만의 면에 있는 텐진은 근대화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의 하나로서 방직공업을 비롯해 기계, 화학, 식품공업 등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연해공업도시의 하나이다. 철도 등 육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텐진은 특히 지난 84년 14개 연해개방도시의 하나로 지정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취재팀은 먼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수출입 물량으로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 텐진 신항을 찾아. 이곳은 전진시가지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져 있는 전진신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외국에서 입항한 선박들의 하역작업과 선적작업으로 항구가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지난 1952년에 건설된 이 전진신항은 10만 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중국 최대의 무역항입니다. 이 전진신항은 특히 중국의 수도 북경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인천항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데 중국 동북지방의 산업과 무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개방화되면서 이 전진신항의 물동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저 배가 한국으로 실어갈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텐진신항에서 우리나라로 실려가는 화물들은 석탄을 비롯해 원면, 생사, 옥수수 등 1차 산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항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려오는 화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세계 150개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텐진신항은 개방화 정책으로 해마다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선들이 화역을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열흘이 넘을 정도로 심한 체증 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텐진신항은 이에 따라 최근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15만 상자에서 40만 상자 규모로 3배가량 늘린 데 이어 대대적인 항만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5년 안에 30여 개의 정박장을 새로 만들고 하역 부두를 확장해
현재 1,900만 톤 규모인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을 오는 90년까지 2,800만 톤으로 높인다는 계획 아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구에도 새 물결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방직공업이 일찍부터 발전한 텐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적인 산업은 카피트 산업입니다. 취재팀이 찾은 이 공장은 우수한 질의 양탄자를 생산해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텐진시 제2 카피트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카피트 벽화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기증돼 건물 안에 걸려 있을 정도로 이 공장의 양탄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양탄자가 유명한 것은 탄력성이 높은 데다 품격 높은 색조와 입체적인 무늬, 즉 디자인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형 양탄자 벽화의 경우 그 가격이 수천 달러가 넘습니다. 수천 달러짜리의 양탄자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 안입니다. 대형 배틀 주변에 여성 근로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모에서 뽑아낸 탄력이 좋고 질긴 실을 여성 근로자들이 부지런히 가로, 세로로 손을 움직이면서 짜내고 있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수공예 작품을 만드는 작업장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대형 카피트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8명의 근로자가 무려 6개월 동안 매달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양탄자의 도철, 정교하게 다듬는 끝마무리 작업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공장은 양탄자의 명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디자인 개발에도 계속 신경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0여 명에 이르는 디자이너가 중국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디자인의 종류를 미술식, 국경식, 채화식, 고전식, 동방식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저마다 품격을 유지하고 있어 양탄자의 명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카페트는 1년에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8만 4천 내지 8만 8천 평방미터를 생산해서 대부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보니까 말이죠. 모든 것을 그 종업원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데 공장 자동화 계획은 없으신죠? 전통적인 방식, 즉 수공에 의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바처럼 기계화를 추진해서 지금은 재봉틀이 많이 도입됐죠. 수공과 기계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탄자는 일본, 홍콩,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가격이 2,000달러에서 최고 3만 달러까지로 무척 높은 편입니다. 이 공장 근로자 한 명의 한 달 봉급이 130유안, 즉 우리 돈으로 2만 6천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그 부가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잠재력이 개방화 물결을 타고 지금 노동 집약적인 각종 산업으로 파급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이어 화북지방 제2의 도시인 인구 790만의 텐진시도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시가지가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개방화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모습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수상공원에는 낚시꾼을 비롯해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붐비고 있다. 2차 대전 전에는 영국, 프랑스 등 열강 8개국의 조개제로 분단되어 어수선했던 도시가 지금은 밝고 깨끗한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텐진항 취재를 끝낸 취재팀은 최근 우리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산동성을 향해 가벼운 흥분을 안고 출발했다. 시가지를 벗어나 한동안 달리자 벽돌로 지은 중국의 전형적인 농가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간다. 화북성이 평화스러운 한동천 마을이다. 마을에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다리 밑에서는 때마침 가축시장이 열리고 있다. 인근 여러 마을에서 온 농민들로 다리 밑 가축시장은 꽤 붐비고 있다. 정성들여 키운 돼지를 자전거에 싣고와 흥정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져 세임이 한창이다. 이 30년 전 우리의 시골 장터와 분위기가 별로 다름이 없다. 중국의 농촌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나무로 나무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취재팀은 삼국지에 나오는 맹장 정비의 고향이라는 화북성 창주, 즉 창조위에 들어섭니다. 정비의 고향에도 개방화와 공업화의 바람이 부는지 차창 밖으로 공장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배급제로 아무 곳이나 기름을 넣기가 어려워 씻고 온 기름으로 급유를 한 뒤 길을 물어 남행을 계속합니다. 중국의 도로 포장률은 아직 11%에 지나지 않지만 산동으로 가는 대로는 잘 포장되어 있다. 드디어 산동성의 관문 제남 대교가 시야에 나타나 차창 밖으로 황허강의 모습이 간간이 눈에 들어 산동성의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길고 긴 다리를 빠져나와 제남, 즉 진안 시가지로 들어섰다. 중국의 여느 도시와 분위기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이곳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황허강 하류의 남쪽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의 성도 제남입니다. 중국으로는 진안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도시는 신석기 시대 후기 때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유서 깊은 도시로서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중국 각 시대를 통해서 계속 번영해왔던 도시입니다. 인구 320만의 이 도시에서는 일찍부터 방직, 재분, 재지 등 경공업이 크게 발전해 왔으며 최근 들어 개방화의 물결과 더불어 시멘트, 자동차, 공작기계 등 중화학 공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산동성, 그 산동성의 성도 제남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제남, 즉 진안은 산동반도 8개 시의 대외 개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산동성의 성도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무역사무소가 개설될 곳입니다. 시내 곳곳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 근대화의 물결이 일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화북지방의 젖줄로서 중국의 문명과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황허강과 그 유역의 농촌을 취재하기 위해서 황허강으로 달렸습니다. 제남 시가지에서 자동차로 달려 30분 만에 도착한 이곳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황허강 하류입니다. 보시는 대로 황허강은 황색 탕류가 굽이쳐 흘러 문자 그대로 황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황허강 물은 물 한 마리에 진흙이 무려 6대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토사 함유량이 세계 어느 강보다 높은 곳인데 이 같은 많은 진흙으로 인해서 주변에 기름진 화북 평야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펼쳐내고 있는 이 황허강의 강폭은 넓은 곳이 무려 1km로서 지금 보시는 대로 건너편 북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중국 북부 지방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는 이 황허강은 북부 내륙 지방의 청해성 야흐르 따즈산에서 발원해 산동성의 바레만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길이가 무려 5,464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취재팀이 직접 확인해본 강물은 흙탕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흙으로 기름진 평야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강바닥이 높아져서 과거 300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강물이 범람하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5년 수리개발종합계획에 따라 많은 댐이 건설된 뒤로는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강변 마을의 풍경은 60년대 우리나라 시골 풍경과 흡사합니다. 강변 뚝길의 노점상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황허강에도 근대화의 새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근대화의 조형물은 지난 82년 6월에 준공된 제남대교입니다. 총 연장 2km, 너비 19m의 제남대교는 산동지방과 내륙을 잇는 산업의 동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남대교를 건너 당국이 추천한 호범농촌 마을의 하나인 칭우촌을 찾았습니다. 마을 앞 들판에는 많은 농작물들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다양한 농작물만 보아도 마을의 소득 수준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마을의 주된 수입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소득원은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공장도 운영해서 소득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농공단지와 비슷합니다. 여성들이 각종 부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둔탁한 기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통신기기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순박한 중국 농촌의 처녀들이 이제 마을 소득을 올리는 일꾼으로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기 제품을 조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례지만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의 수입은 근무한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2년 근무한 사람의 경우는 성실히 일했는가에 따라 다르죠. 저는 작년에 왔는데요. 한 달에 90위엔을 받습니다. 연장 근무를 하면 조금 더 받죠. 이런 공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마을 소득이 그거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 마을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개인당 소득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마을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대인 지난 78년에는 마을 전체가 130만 유엔의 소득을 올려 1인당 소득은 216 유엔 정도였지. 9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마을 총 소득이 5,230만 유엔으로 늘어 1인당 소득도 1,450 유안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 1인당 소득은 중국 국민 1인당 소득의 1.5배에 해당하는 높은 소득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꽤 윤택한 편입니다. 중국의 오랜 관습대로 조상의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탁자와 TV 수상기 그리고 침대 등 가재 도구가 웬만큼 사는 중국의 도시 자영상인 못지않게 갖춰져 있습니다. 도시 노동자의 10분지 1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던 농민들이 개방화 정책에 따른 생산 책임제의 도입과 농외 소득으로 극히 일부 농촌이긴 하지만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연락이 되어 있었는지 푸짐한 점심까지 마련해 취재팀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50대의 주인 부부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등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버는지를 묻는 질문에 농사와 공장 일을 통해서 가족 한 사람당 1년에 평균 4천 유안, 즉 우리 돈으로 80만 원씩을 벌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집단 경제체제의 산물인 농촌인민공사가 해체되고 농촌에도 이제 개인 경제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사람과 농가가 더 잘 살게 되는 대변혁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곳곳에 여유가 생긴 주민들이 짓는 새 주택들이 눈에 띄입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교육시설도 꽤 잘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을은 외래 방문객들에게 특별히 공개하는 시범농촌으로서 중국판 모범 새마을이고 또 실제 이러한 마을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륙의 낙후된 지역에는 이 마을 주민 소득의 15분지 1도 안 되는 가난한 농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제도가 농촌에도 도입이 됨으로써 중국의 연간 식량 생산량은 개방화 전에 비해서 1억 톤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과 농촌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소득 격차 문제는 중국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지만 개방화 정책은 이렇게 중국 농촌에도 조용하게 근대화의 물결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화의 물결은 시장의 분위기도 바꾸고 있다. 이것은 아침 6시에 문을 여는 지난해 아침 시장. 옷가지와 신발 등을 사러 나온 근교 농민들과 농산물을 사러 나온 시민들로 시장이 흥청거린다.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는 데 쓰일 자전거 부속품과 농민들이 청성들여 만든 빗자루,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개 등 자파가 각양각색이다. 60년대 우리나라의 시골 장터와 그 분위기가 너무나 비슷하다. 요즘은 물건의 값을 파는 사람이 시설고와 스스로 정한다. 집단 생산, 대국 경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뀜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흥정의 미음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즘 하루 평균 만 명, 일요일에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시장을 찾는다는 것이 관리인의 설명이다. 개방화 정책은 황허강 유역의 농촌과 시장뿐만 아니라 공업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와 시멘트, 화학 등 중화공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이 공장은 황화라는 이름의 각종 트럭과 특장차를 생산하고 있는 진안 자동차 공장입니다. 중국에서 화물 자동차 공장으로서는 세 번째의 규모를 가진 이 공장에서는 8톤 트럭과 10톤 트럭, 그리고 이를 변형시킨 특장차 등 모두 20여 가지의 자동차를 한 달에 350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체와 부품은 거의 모두 자체 제작하거나 중국 내에서 조달을 받고 있지만 일부 부품은 루마니아 등 외국에서도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중국 국내에 공급이 되지만 동국권 등 30여 개국에도 그 일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는 호주의 한 공장과 합작해 보다 성능이 좋은 새로운 모델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는데 곧 소형 자동차 생산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 이 공장에서는 그 머지않은 장래에 그 소형 차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미 모든 자동차를 조립하고 도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부속을 장치할 능력도 가지고 있어 곧 소형 자동차 생산에 나서게 될 것이며 중형 자동차 생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종업원들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술 개발과 교육을 위해서 공장 안에 이미 교육부서를 설치해놓고 직원들로 하여금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한 달 정도 교육을 시키죠. 또 새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에 내보내 시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차 생산을 위해서 해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소형차 생산에 대비해서 새로운 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신공장의 외관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차 생산과 더불어 오는 90년까지는 연간 생산 능력을 20만 대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에 찬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산동성의 성도 진안을 떠나기 앞서 황하 문명의 흔적을 더듬어 보기 위해 산동성 박물관을 찾았다. 원시시대에서 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황하강 유역과 산동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세계의 전시실에 소장돼 있다. 원시 모계 사회의 무덤이 눈길을 끈다. 돌, 도끼를 비롯한 신석기 시대의 각종 생산 도구와 토기 시대의 생활용품들은 일찍부터 황하강 유역의 농경 문화가 뿌리를 내렸음을 전해주고 있다. 황하 문명 가운데 기원전 2300년경에 시작된 룽산 문화를 보여주는 토기 등 각종 유물들이 시선을 끈다. 춘추 전국시대의 청동기들도 취재팀의 팔길을 붙든다. 구리로 형체를 빚고 그 위에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를 새겨놓은 전국시대의 청동기는 그 정교한 아름다움 때문에 불후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시대 봉건 최후들의 영화가 되살아오는 듯하다. 지난 취재를 마친 취재팀은 중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산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태산을 향해 여정을 재촉했다. 평야를 가로질러 달리기를 2시간. 태산의 입구에 도착한다. 계곡을 따라 태산으로 오르는 길은 산 중턱까지 잘 포장돼 있다. 산 허리를 돌고 돌아오르자 웅장한 태산의 영봉들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산 중턱에서 정상 아래 남천문까지는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현대 문명이 일보 등천, 즉 한 걸음으로 하늘에 오르도록 만든 것이다. 케이블카 아래로 태산의 계곡들이 단숨에 그 신비를 드러낸다. 창밖으로 기암 절벽들이 잡힐 듯 다가온다. 케이블카를 내리자 굽이치듯 달리는 태산 산맥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을 향해 길을 재촉하자 군데군데 등짐을 지고 가는 일꾼들이 눈에 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그 숱한 벽돌을 저 올렸습니다. 산등성이 아래로 굽이쳐 흐르는 태산의 깊은 계곡이 취재팀의 발길을 돌려세운다. 태산의 기암 괴석들이 더욱 선명하게 펼쳐진다. 정상 아래 숙소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정상이 가까워진 것이다. 태산의 세 번째 도천문, 즉 하늘에 오르는 관문인 남천문에 이른다. 남천문을 지나면 옛 황제들이 지은 사당과 묘당들이 건축 구운을 이루고 있다. 당대의 영화를 과시하고 구세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대의 역사가 태산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정상 바로 밑에는 시와 휴호를 새긴 비석들이 무수히 들어서 있다. 당연중이 쓴 시를 새긴 높이
8.8m의 비석이 유난히 시선을 끈다. 글자 수만 996자에 이른다. 아, 여기가 바로 양사원이 시조로 읊었던 태산의 정상. 아, 그 태산의 정상에 저희는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 양사원이 시조로 읊었던 것처럼 태산은 하늘 아래 메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찍이 중국의 공자는 등태산이 소천하, 즉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라고 읊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도 태산의 꼭대기에 오르면은 모든 주변의 산이 작아 보인다고 시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산의 실제 높이는 1545m로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나 한라산보다 훨씬 그 높이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 태산은 중국의 오악, 즉 다섯 개의 유명한 산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치는 산으로서 중국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산입니다. 태산의 일출은 태산의 4대 기경, 즉 네 가지 절경의 하나로 불리울 만큼 아름답다. 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태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5시부터 태산의 정상 왕황궁 앞을 가득 메우고 있다. 두터운 코트를 걸쳐 입고 기다린 지 1시간 반. 드디어 동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나. 동녘 하늘을 응시한 지 다시 30분이 흐르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양이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다. 태산의 일출은 태산의 노을, 운해, 그리고 태산에서 보는 황허강의 금빛 물결 등과 함께 태산의 명성을 더해주고 있다. 일출 직후의 태산은 더욱 아름답다. 싱그러운 햇살과 기암 괴석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태산의 일출을 카메라에 담은 취재팀은 다음 행선지를 향해 하산을 서둘렀다. 그러나 해가 뜬 뒤 태산을 뒤덮기 시작하는 운해가 취재팀의 발길을 붙든다. 구름 바다의 장관이 한동안 계속된다. 취재팀이 태산으로부터 2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이곳은 산동반도 중부에 위치한 인구 810만의 신흥공업도시인 유방, 즉 웨이풍이다.
웨이팡은 최근 산동성의 8개 대외 개방 도시의 하나로 지정돼 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도시다. 웨이팡은 특히 교통이 발달해서 산동성뿐만 아니라 중국 화북 지방의 근대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산동반도 중부에 위치해 있는 유방, 즉 웨이팡시는 하남지방과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직물과 석탄, 그리고 제철과 식품공업 등이 발전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바로 이 역은 산동반도를 서에서 동으로 연결하는 산업의 동맥, 자오지 철도가 통과하는 웨이팡역입니다. 바로 이 역을 통해서 산동반도의 개방화 바람이 동에서 서로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물결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을 통해서 수송되는 화물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웨이팡站的客货发运量 저희 웨이팡역에서는 매일 11,000톤가량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석탄, 석유, 광산물, 식량, 목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최근 들어 화물이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웨이팡站这个位置啊 물동량은 매년 160만 톤 정도 됩니다. 20%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개성의 물자를 유통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20만 톤 정도 증가하고 있죠. 수출입 화물이 매년 2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웨이팡역은 3년 전 작은 역 하나를 새로 짓는 등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철도는 복선화율이 아직 20%에 지나지 않고 있고 그나마 대부분 구식기관차여서 개방화를 뒷받침할 철도의 근대화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녹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서도 목화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산동반도인데 그 산동반도에서 가장 목화가 많이 생산되는 주산단지는 바로 웨이팡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곳 웨이팡에는 무려 30여 개의 각종 방직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웨이팡 제4면방직공장으로 하루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3,600여 명의 이 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40톤의 각종 원면과 천을 생산하고 있는데 공장 한쪽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공장 안의 생산 설비는 모두 자동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방직 공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85년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문을 연 이 공장은 면사와 폴리에스터, 린넨 등을 생산해 일본, 홍콩, 미국 등 세계 14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도 높아 생산량의 75%를 수출할 만큼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공장 기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것들로 설비 투자 부담을 줄여주어 채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늘어나는 주문을 수용하기 위해서 곧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이 지역 특산품인 산동마로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합작선과 기술 제휴선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두 제외, 즉 해외에 내다 팔고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온다는 개방화 정책의 기조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외국과의 그 합작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합작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개방 정책에 발맞춰서 대외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해외 공장과의 합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사에서부터 옷감, 그리고 의류 생산 전 분야의 합작에 관심이 있으며 외국과 공동으로 산동의 마 제품을 생산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인 것이죠. 혹시 한국 기업과 합작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며칠 전 저희는 한국 친구들을 접대한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특히 산동성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 친구들과 여러 방면에서 흥미가 있다면 합작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합작 공장을 원하고 있으며 원료 가공 분야도 환영합니다. 공장 입구 게시판에 붙여놓은 회사의 경영 목표가 이 회사의 발전 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 분임조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도 이채롭습니다. 방직 공장뿐만 아니라 디젤 엔진, 트랙터, 농기구 공장 등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 확충을 서두르는 등 웨이팡의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시당국도 지난 85년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되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공단 조성을 서두르는 한편 도로, 전력, 공업용수, 통신설비의 확충 등 기본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웨이팡시에서는 그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외국 기업의 그 투자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을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방직 공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친구들의 협조가 필요하죠. 저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각종 형식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직접 투자도 좋고 합작 기업, 상호 교육, 가공 수출 등 각종 국제 협력 방식으로 협조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경영 방식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원도 개발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업 기초도 튼튼히 하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그 경제 교류와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미 한국의 관계 인사들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이 고향인 이곳을 찾아와 고향의 변한 모습을 보고 가는데 이러한 내왕은 더욱 빈번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래와 경제적인 왕래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의 왕래와 민간의 왕래는 다른 것이죠. 민간 기업들이 우호적인 합작을 하는 것은 성의 있게 추진을 하고 광범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면에서
한국과 더욱더 발전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웨이팡 시 당국은 투자 환경 조사차 방문하는 서방 세계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유안페이 호텔을 새로 짓는 등 각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외국과의 합작 기업이 현재 1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방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웨이팡 시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곳은 웨이팡 시 근교에 있는 얀차부 마을. 웨이팡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인 연을 대량 생산해 수출하는 전문적인 연 생산 마을. 지난 84년부터 국제 연 날리기 대회를 개최할 만큼 웨이팡은 아름답고 다양한 연의 명산지로서 이름이 높고 그 역사 또한 길다. 그러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상품화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웨이팡 연이 상당히 유명한데 말이죠. 그 특징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역사는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웨이팡에서는 명나라 때부터 연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전통이 길고 다양합니다. 웨이팡 연은 그 종류가 40가지에 이른답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연은 연간 100만 개가 넘는다. 연 하나에 싼 것은 1달러에서 비싼 것은 100달러짜리까지 있다. 웬만한 공장 하나의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개방화와 더불어 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본 대로 황하유역과 화북지방 곳곳에서는 근대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중국은 통제 경제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헤어나와 활기차게 개방 경제의 꽃을 피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취재팀은 개방화의 동풍이 더욱 세차게 불고 있는 산동 반도의 연해 개방 도시를 향해 취재의 여정을 계속합니다.